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희망과 온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혹시 전쟁 나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민주주의, 저출생 위기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오신 이 나라를 국민들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까운 이들과 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뜻깊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